자, 이문 별감님께서 우리 학생들의 개사 내용을 들어보시고 음정 박자, 가사까지 참신성 이제 고려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보신 뒤에 심사를 해주시면 되는데 띵동댕을 받으셨다. 그럼 별표 스티커를 이름표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땡을 받으면 별칙을 받게 되는데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해서 여러분들의 피부 건강에 아주 좋다는 레몬 과육을 준비를 했습니다. 레몬 하나 하세요. 상큼한 향이 노란 레몬. 레몬 아이쇼 아이쇼 아이쇼. 자, 그러면 오른팔 제자이신 우리 원석 씨부터. 네. 네, 원석 씨부터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요즘에 저 이제 아들이랑 항상 같이 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침대에서 자는데 이제 뭐 엄마랑 잘 때는 제가 밑에서 자고 뭐 아빠랑 잘 때는 엄마가 밑에서 자고 이렇게 하는데 네. 어느 날 제가 좀 이제 장난을 쳤더니 얘가 삐졌더라고요. 삐쳤어요. 네, 그래서 아빠랑 안 자겠다. 아빠 내려가. 그걸 했던 상황을. 자, 과연 어떤 장난이 또 아들과 아빠 사이를 무너뜨렸을지 시작. 아들 내미가 나한테 비춰서 오늘은 엄마랑 잔다고 하 누나 애루와 좋다 꿀잠 자겠네. 좋으세요 지금? 네, 너무 좋습니다. 아니 사실 아기가 열이 너무 많아요. 저도 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자면? 둘이 같이 자면 거의 용광로. 나는 레몬씨가 그럼 딱이지 레몬이 딱이지. 네, 네. 어떻게 할까요? 네, 네. 선생님 왜 이렇게 유해지신 거예요? 마음에 드셨어요? 뒤에가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뒤에 좋다 그러니까 너무 재밌었어. 네. 반전 있어서 너무. 아, 이걸 좋아하고. 아니 항상 같이 자는 거 좋긴 한데 이제 가끔씩은. 가끔은. 예. 자, 그러면은 별표 스티커를 이름표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축하합니다. 오랜만에. 아, 아름다운 별표. 네, 축하합니다. 자, 우일 씨는 어떤 내용으로 바꿔보셨어요? 저는 이제 여행 다녀왔으니까. 아, 네. 보고서. 솔로가. 솔로가요? 삼거리. 솔로 삼거리. 시작. 여행 가보니 예쁜 사람들이 솔로가 좋아 막들이 됐단다 내루와 좋다 영화 전달이 잘 안 돼서 잘 내용 네. 가발을 이렇게 쳐주세요. 아니 그 문제가 아니라 그 가사 전달도 그렇고 진짜 얼마나 이거는 사실은 에루아는 다 싫어 시즌 에루아까지 사실은 원석 씨는 가사를 다 바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노력이 있었고 우일 씨는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지 못해. 자, 우일 씨, 신 거 못 드시는 우일 씨. 하세요. 그때 맛있었다고 그랬었어요. 우일 씨가 나 신 게 뒷맛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다고. 눈이 매우신가 봐요. 입에서 침나. 침고요. 아우. 자, 이제 가해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할머니께서 그 강원도에 어달리라고 있는데 우리 동해 그 어달리, 어달 삼거리라고 있어요. 어달 해수욕장 앞에 거기가 저희 할머니가 하시는 할머니가 하시는 뭐가 있어요? 거기에 슈퍼빈박 근데 여기 천원 삼거리잖아요. 네. 근데 저기 어달 삼거리예요. 어달 삼거리, 그래요. 어달 슈퍼 개사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달 삼거리 흥 어달 슈퍼도 흥 여름엔 포장
과연? 오! 진짜요? 나 선생님 진짜 좋아요. 아니 중간에 저렇게 틀렸는데. 그래도 할머니 생각하는 마음 다르다. 자, 별표 스티커 붙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달리니까 축하. 자, 경진 씨 갑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요즘 그 소셜 커머스가 대세라서 네, 요즘 이제 와이프랑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오, 그 에피소드를 녹여봤습니다. 아, 에피소드, 아, 기대됩니다. 네네. 자, 들어볼게요. 네. 소셜 커머스 두 시간 동안을 열심히 팔았네. 대체 뭘 팔았길래? 자, 그렇다면 과연 선생님은 네, 무엇을 주실지 냄비 소리일지. 아, 선생님! 아~ 이건 나도 띵동댕 치겠다. 야, 그래, 가슴 아파서. 응원과 경려해. 그래, 응원과 경려해. 감사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